네, 제가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촛불행동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뵀었는데 아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뭐 이런 개잡것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EBS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유시춘 이사가 법인카드로 2,000원을 초과해서 썼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000만 원인 줄 알았습니다. 원희룡이는 오마카세로 몇천만 원을 쳐드셔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들이 2,000원이라니요. 내가 5,000원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라. 지난 선거 기간에 했던 민생 토론에 행사 용역 계약을 했는데 사무실도 없고 직원이 달랑 3명인 업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유령 회사 아닙니까? 이 회사에 2억을 넘게 수주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회사는 다른 업체 간판에다가 직원이 한 명인데 3억 6천이 넘는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법을 어기고 선거운동을 해서 열받았었는데 결국 다 돈 해먹으려는 짓이었나 봅니다. 국가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 1순위가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고 합니다. 용산 이전에 650억, 해외 순방에 532억의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돈만 썼다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돈에 추가해서 예비비를 썼다는 겁니다. 국가에 큰일이 벌어졌을 때 쓰라는 예비비를 자기 집 꾸미고 놀러 가는데 쓴 것입니다. 우리의 꽃다운 청년들이 멀쩡한 길거리에서 희생을 당하고 젊은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고 자기 땅값 올리자고 고속도로를 멋대로 휘게 만들고 디올백을 뇌물로 받고 주가 조작으로 몇십억을 벌어도 뻔뻔하게 잘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게 잡놈들이나 할 일이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의 최고봉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멕시코에도 밀리고 조만간 인도네시아에게도 밀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실에 앉아서 밥을 처먹고 술도 잘 처먹고 있습니다. 목구멍으로 잘도 넘어가나 봅니다. 참 대단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것들이 사람 새끼입니까? 새끼라고 하면 안 됩니까? 안 건넜습니다. 대통령이란 작자도 새끼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도 저 잡아가겠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새끼가 아니라 식기라고 했습니다. 식기. 대통령 식기. 못다한 쓰레기 청소. 이참에 다 합시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국진당 것들도 싹 묶어서 쓰레기통으로 보내버립시다. 입벌부 윤석열은 최혜병 특검법 거부가 민심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국민들 70%가 최혜병 특검을 하라고 하는데 거부가 민심이랍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십몇 프로밖에 안 된답니다. 말해 뭐합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놈이 범인입니다. 윤석열 잘 들어라. 이제 겨우 한 발 뗐다. 거부권 웃기지 마라.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 검찰총장이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디올백 수사팀 만들어서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 서로 박 터지게 싸워라.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검찰들이 반기를 들고 정치권이 탄핵을 해도 결국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해결되는 일입니다.
이제 시민들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저 몰입애들 쫓아내시다! 나라를 거덜내고 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쌍똥 치우다가 끝이 날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 누가 이기겠습니까? 윤석열이 이깁니까? 우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끝까지 힘내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